그거 아 그게 그 작품 아니다. 어 맞아. 아 날씨 지기노. 날씨 싫어냐? 섭하다 섭. 야 지금은 그건 아니다. 내가 내려가지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아니. 아 내가 씨.
모르겠네. 동백잡화점에서 3,800원 주고 구입한 스티커예요. 냉장고에 막 사진 붙여놨는데 접착력이 떨어져가지고 커다란 스티커로 바꿔붙이려고 해요. 두 장밖에 안 들어있네. 거의 4,000원인데 딱 두 장밖에 안 들어있어요. 이번에 사촌언니랑 사진 찍은 건데 요거 이렇게 리모컨으로 찍는 사진은 처음 찍어봐가지고 손이 너무 어색해가지고 막 찍었는데 진짜 개떡같이 나왔어요. 눈 다 감고 막 포즈 다 똑같고. 이거는 친구들이랑 찍은 건데 진짜 못 나왔어요. 살이 좀 쪘었던 때여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등치가 너무 비교가 돼가지고 이거 찍고 진짜 좀 충격 받았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붙인다고 붙였는데 좀 많이 섞였거든요. 수름이에요. 요새 넷플릭스에 볼 게 너무 없어가지고 왓챠를 결제했습니다. 왓챠도 볼 게 없네. 신데렐라 언니들 정말 너무하세요.
미쳤어? 방수커버를 주문을 했는데 매트리스 사면 방수커버를 사은품으로 또 따로 보내준다고 하셔가지고 기존에 샀던 거를 취소했거든요. 사은품으로 받은 매트리스 커버가 도착했는데 저는 당연히 흰색일 줄 알았어요. 쥐색 같은 그런 컬러여가지고 안 깔 순 없으니까 일단 사은품 받은 걸로 씌웠고요. 쓰다가 다음에 흰색깔로 바꾸든가 하려고요. 사브르 존니, 섭존니. 신세계에서 사브르를 팔더라고요. 구매대행이랑 가위 거의 비슷하고 제고도 맛집 있고 그래가지고 포크랑 잼칼 해가지고 두 개 사왔어요. 체크 무늬로 된 사브르도 있더라고요. 실물을 처음 봤는데 실물을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것도 살 뻔 했습니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TV는 있는데 그 유선 연결을 안 해가지고 생방송으로 TV를 못 보거든요. 양궁 중결승전 재방송을 보고 있어요. 이미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지만 한 번 더 봅니다. 네, 좋아요. 텐데요. 이제 송세라가 조용합니다. 자, 계속 들어오라고 했는데 상대도 들어오진 않습니다. 170m를 지나며 잇따라 추월당이 7위를 기록한 성적.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싹둥 바가지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어머니 차 볼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전 변입니다. 보통 똥이라고도 하죠. 예? 금요일에 저한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기록이 지금 1분 56초. 실례요? 실례요? 이슬요? 택배 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박스만 다 뜯고 비닐 포장은 아직 안 뜯었어요. 하이애플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디퓨저를 샀어요. 촬영용 디퓨저 하나랑 룸 디퓨저 하나. 작년에 이제 디퓨저를 하나 사줬는데 그게 이제 또 다 떨어져 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새로 바꿔주려고 하나 샀어요. 일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고 사용하는 거를 추천해주셨는데 그냥 쓰려고요. 촬영용 논슬립 패드인데 옵션가 1,00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요거는 우드볼이고요. 디퓨저 스틱. 각각 다른 향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딥티크의 그 베이 향을 그대로 재현한 베이 향으로 주문을 했고요. 샤넬의 코코마드 모아젤 향으로 재현한 것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를 담아서 주고 싶은데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 그게 좀 노답이네요. 손에 들고 가야 되나? 제가 예전에 블로그를 조금 했었는데 반년 정도 블로그를 안 했어요. 다시 좀 해보고 싶은데 사진을 요새 진짜 안 찍어가지고 뭘 올리려고 해도 올릴 게 없는? 디퓨저, 향초 이런 거는 강아지한테 안 좋아서 작은 방에 딸린 옷장 안에 두려고 구입한 거예요. 짜란. 그리고 빤스입니다. 이번에 새 팬티를 샀어요. 재구입을 해서 입고 있는 팬티고요. 코데즈 컴바인 팬티만 입고 있습니다. 무난 그 자체. 밴드형으로 이렇게 로고 박힌 게 저는 이게 좀 취저더라고요. 아무도 내 팬티에 이 로고를 보진 않지만 엄청 기능성으로 뛰어나고 그런 팬티는 아닌데 그냥 무난해서 계속 사재껴 입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계속 이 디자인, 이 컬러로. 세트로 안 사고 이렇게 단품으로 사면은 팬티 한 장이 7,000~8,000원이면 사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크게 나쁘지 않고 다 너무너무 무난해서 잘 입고 있고요. 아, 노란 색깔 예쁘다. 처음 사봤는데 아주 곱네요. 이 코데즈 컴바이 로고라고 하나라도 로고 적힌 거 사겠다고 이번엔 CK 팬티를 사보려고 알아봤는데 CK가 팬티 한 장에 한 2~3만 원 하더라고요. 그럼 못 사지. 또 좋은 점이 햄팬티여가지고 뭐 레깅스라든지 유니폼 이런 거 입었을 때 팬티 자국이 안 보이더라고요. 베이지 캠팬티 라인에 스킨톤이 품절이 돼가지고 조금 디자인이 다른 걸로 구입을 했고요. 정가는 18,000원이지만 오픈마켓이나 홈쇼핑 이런 거 잘 뒤지면 7,8,000원 사이에서 겟할 수 있어요. 여기 이렇게 뒤에 다 비쳐가지고 땀도 안 차고 좋아요. 지금 10분째 팬티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데즈 컴바인과 1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엄청 오랫동안 잘 입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빨아가지고 게시해야지. 슬픈 사연이 있는 에이유트 티셔츠인데요. 로고 박힌 그런 티셔츠를 좋아해가지고 하늘 색깔 티셔츠랑 남 색깔 티셔츠를 사가지고 아주 잘 입고 있었어요. 옷장 정리를 하면서 버릴 옷을 막 꺼내가지고 정리하다가 그 하늘 색깔 티셔츠가 거기에 섞여가지고 버린 것 같아요. 한 달째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거든요. 에이유트에서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길래 바로 샀죠. 그 하늘 색깔 티셔츠는 품절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흰 색깔에 청록색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로 구입을 했습니다. 많이 세탁을 하니까 이 프린팅이 조금 갈라지긴 하더라고요.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잘 드라이를 맡기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언박싱입니다. 나이키 요가 팬츠고요. 스몰 사이즈로 구입했습니다. 안다르 잭시믹스 나이키 이렇게 레깅스를 입어봤는데 제가 입어본 레깅스 중에 가볍다고 해야 되나? 쪼이진 않는데 몸에는 이렇게 착 감기는 그 느낌. 그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이키가 나한테 제일 잘 맞구나 해가지고 나이키 걸로 이번에 재구입을 했고요. 나이키께 좋은 게 옷 속에 이런 히든 포켓? 이런 작은 주머니 들어있어가지고 조깅할 때는 이런 데다가 카드 한 장 넣어가지고 다녔거든요. 주머니가 아예 없는 것보다 하나라도 이렇게 있으면은 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리가 짧아가지고 7구 사이즈? 크롭 사이즈로 구입을 했고요. 잭시믹스는 이제 컬러가 다양해서 좋은데 나이키는 컬러가 좀 한정적이어가지고 이번에도 검정 색깔로 구입을 했고요. 짧게 나온 건데도 제 다리에 딱 맞아요. 그 레깅스 특유의 그런 광택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재질, 반딱거리지 않는 그 재질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디자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뭐 다리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허벅지쯤에 나이키 로고가 한 방 탁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로고가 없다. 아무도 나이키인지 모른다. 단점이라면 단점이고요. 배꼽 위로 이렇게 싹 올라오는 디자인이어서 복부까지 싹 잡아줍니다. 제가 2021년도로 살이 제일 많이 빠진 상태라서 옷통도 한번 이렇게 까보고요. 끈이 싹 들어가면 싹 멋있겠죠? 나이키 로고 여기 있고요. 아까 보여드린 주머니 여기 있고요. 끝! 아니 좋아하는 거 같아. 너무 많아.